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일본어죠. 일본어 쓰는 그말 중에 이제 나와바리라는 말이 있어요. 나와바리. 그 나와바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와바리라는 것은 어떤 뭐내 구역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통 많이 쓰이죠.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, 이게 원래는 이 나와바리라는 게그 어떤 새끼줄로 이렇게 경계를 만든 하나의 영역, 이런 의미로 이제 나와바리란 말이 쓰였습니다. 쓰였다가 이게 이제 점점점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어떤 맥락으로 이제 쓰이게 됐죠.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새끼줄을 통해서 경계를 정한다, 이런 뜻이었다가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의 세력권이란 뜻으로 쓰여요. 세력권. 그러다가 뭐 관할권,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다, 이런 의미도 있고요. 뭐 또는 이제 뭐 어떤 뭡니까, 조폭 세력의 어떤 세력 범위,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게 돼요.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제 건축 부지에 새끼줄을 쳐가지고 건물의 위치를 정하는 거였고요. 또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도박할 권리를 가지고 다른 자가 무단으로 노름판을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,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이곳이 내 나와바리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역, 세력권인데, 이거 이제 뭐 한자로는 승장이라는 말도 써요. 승장. 승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새끼줄이죠. 새끼줄. 이 새끼줄을 가지고 이제 그 쓰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승장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여러 표현들 여러분이 좀잘 알아두시면 상당히 이런 걸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.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상 나와바리라는 일본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